KG제로인이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를 개최하고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펀드와 투자자 보호에 힘쓴 판매사 등 7개 부문을 시상했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선 유형별 우수펀드 3개 부문에서 하이자산 운용이 국내 채권과 해외 지식 부문을 챙겨 2관왕에 올랐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해외 채권 부문 우수펀드를 차지했습니다. ETF, 퇴직연금, ESG 부문은 각각 삼성, 한화, 우리자산 운용의 펀드가 수상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부문 최우수상은 교보증권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수혁 KG제로인 대표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작년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였다며 투자자들의 아픔을 고려해 이번 수상 대상은 플러스 수익을 낸 펀드 위주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식형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없어 올해 시상에서 제외됐습니다.